네. 원론에 나오지 않은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20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십시오. 많이 눌러 주셔야지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강연회가 있습니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의도 동부증권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고, 문의하실 분들은 문의하고 오셔도 되고요. 문의 없이 그냥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오시면 오후 1시까지 오시면 되고, 이 동부증권 강연회가, 자, 어디, 여기가 이제 동부증권 지하 1층이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꽤 넓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석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들 오셔서 함께 정보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제 사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지금 한국경제TV도 난리가 났던데, 지금 이렇게 새빨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제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저희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더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만약에 문자가 온다면 요거는 지금 불법이라는 거, 그래서 요런 것들 저희 업체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5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1,208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중국 증시 안의 내용, 잠깐만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분봉을 잠깐 보시면, 오늘 이제 중국 증시가 열렸죠. 그래서 분봉, 5분봉을 볼 텐데, 자, 시작을 할 때는 좋은 모습, 위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 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빠졌죠. 빠지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결국에는 오늘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보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또 다시 한번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이 여기서 조금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장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지만, 장 마지막에는 약세력으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3시 반에 끝나는 거고, 중국은 그때 이제 후반에 조금 더 오르는 양상이었는데, 자, 뭐 시장 자체가 완전하게 돌아섰다,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물론 코스피나 코스닥이 오늘 양시장이 좋은 모습 나타났지만,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특수성, 우리나라가 그 전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과정이라고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다시 한번 여기서 또다시 오늘만큼 오른다. 그런 것은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대신에 내일 시장에서 조금 옆으로 형부를 붙이면서 중요한 변곡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지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를 우리가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중요한 지지 포인트, 자, 25,500 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한번 또다시 밟고 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이런 넘어가는 타이밍에서 계속적인 이런 윗꼬리가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에서도 저항 꾸준히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도 지지는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시장 자체가 뭐라고 할까, 이제, that's not bad. 나쁘진 않아.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that's good. 완전 좋은 것도 아니고, 지금은 그냥 나쁘진 않은 상황. 그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막연한 기대, 어제도 표현을 했던 것이 막연한 기대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중국과도 잘될수 있고, 그리고 금리도 인하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도 인하가 되지 않고 중국과도 잘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그때는 또다시 여기에 대한 지지 포인트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시장은 그런 뭐랄까 불확실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현재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죠. 지수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보실 텐데요. 지수를 잠깐 보시면 자, 오늘 코스피가 뽑아내는 모습인데 자, 어제까지의 모습을 보면 요 자리 요 포인트를 기점으로 1945포인트를 기점으로 맞고 빠졌죠. 그죠? 다시 맞고 빠졌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그리고 맞고 빠지는 근데 오늘 여기를 이제 1945포인트를 오늘 어떻게 합니까? 돌파를 했어요. 자, 돌파를 하면서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분봉으로. 여기에서 자, 1945포인트라고 했죠. 요 정도 요 포인트죠. 여기 분봉상에서 갭이 뜨는 게 보이세요? 이렇게 갭이. 자, 여기 요 자리입니다. 결국에는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올라가냐? 갭으로 붙여서 올라가죠. 갭을 띄워서 여기까지는 들었다가 갭으로 안 뚫리니까 초반에도 안 뚫렸고 그다음 안 뚫리니까 갭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런 데 자리 자체가 지금 돌파가 이루어졌는데 요 자리를 다시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지금 하방에서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또 다시 한번더 들어올리는 것보다는 옆으로 붙이면서 요런 시점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찬가지인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현재 코스피에 대해서 조금 동조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려는 움직임이 더욱더 크게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지금 코스닥도 여기에서 움직이다가 빵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가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에 있는 거래량 자체를 상쇄할 수 있는 거래량 정도는 안 나왔지만 오늘 의미를 둘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요런 자리 의미 있는 600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할때 거래가 또다시 한번더 붙어졌다는 거죠. 신규적인 매수가 오늘도 유입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게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일단 신규적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또 적극적인 투자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것은 시장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분봉을 잠깐 보시면 자, 거래량이 줄죠. 줄다가 여기 요 시점. 요 시점부터 거래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더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요 시점이 변곡이라는 얘기거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변곡이라는 거죠. 그럼 요 자리가 얼마 정도의 가격대냐? 자, 여기 요 자리이죠. 요 자리. 요 포인트가 599 정도 되거든요. 요런 것들이 중요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인트 자체가, 자, 앞에서 보세요. 앞에서 8월 14일 날 들어올렸다가 지지를 한번 받고 빠졌던 자리예요. 그 자리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더 오늘은 넘어갈 때 거래를 붙이는 전환점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599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볼 때도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순매수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외국인 여기 외국인도 큰 의미는 없고요. 지금 외국은 계속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기관 안에서 자, 기관에 대한 수급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에서 이 가격대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사이에 앞서 우리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변곡이 여기서 드러났다 했잖아요. 그죠? 거래량이 갑작스레 붙었다는 게 여기 이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시에서 1시 12시 부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출을 하는 거예요. 12시 부근부터 다시 한번더 여기서부터 이제 거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올라가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되느냐. 자, 요, 그 투신 아니었다, 그죠? 결국에는 연기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연기금의 힘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를 조금씩 더 붙이면서 이렇게 지금 이 움직임 자체가 지수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패턴을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을 오늘 들어올렸던 것은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코스닥을 올렸던 것은 연기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코스닥을 공략을 할 때는 연기금이 유입될 수 있는 종목, 연기금에 대한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연기금은 일단은 첫 번째로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가치를 평가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 정책과 유사한 패턴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거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 한마디로 실적 좋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 지금 상황에서 뭐겠어요?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전기전접종이 되는 거예요. 전기전접종은 코스닥에는 없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IT가 되는 거죠. 온 IT가 반등이 나왔던 것이 왜 반등이 나왔는지가 이 수급적인 부분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어떤 분야가 올랐다.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돈을 수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주식이야 추상적이게 얘기해서 그게 맞으면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맞아 가야 되거든요. 계속적인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걸로는 계속적인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 이번에 틀리더라도 다음에 맞추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부분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바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지만, 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도 이것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우리가 또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이 돼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확률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코스닥을 움직일 때, 코스닥이 그냥 오늘 올랐습니다. 내일 더 올라갈까요? 뭐, 갈수 있겠죠. 이것은 틀린 날이죠. 그럼 가면 맞춘 거고, 빠지면 틀린 거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왜냐? 이것은 우리가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것은 내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줘야지만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식보다 부동산을 선호합니까?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걸 추상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은 눈에 보이니까 좀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스닥에서 오늘 시장을 적극적인 매수로 뽑아 올렸던 것이 누구다? 결국 연기금인데 이 연기금이 좋아하는 섹터군은 어디다? 그것을 이제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연기금이 주로 사는 곳이. 그 결국에는 제가 아까 딱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자, 보세요. 결국에는 일반 전기전자 코스닥 IT 종합. 그러니까 제조. 그 코스닥 100뭐 이런 것들은 다그 안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결국에는 제가 얘기했던 대로 매수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지금 연기금의 투자 포인트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연기금이 지금 어떤 종목권을 매수를 하고 있느냐. 지금 연기금 계좌적으로 매수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연기금이 사는 곳이 바로 IT 섹터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개인 수급으로 넘어오던 이런 여러 가지의 잡주들 또는 소형주에 대한 강세가 지금까지 나타났지만 지금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기관에 대한 수급에 대해서 좀더 연연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실적주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낙폭이 과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을 보일 확률이 높다. 그 섹터군은 IT가 될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코스피도 같이 볼게요. 자, 코스피에서는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강세를 보였던 것이 전기전자예요.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에서 외국인들이 1,136억을 샀거든요. 샀는데 그 안에서 지금 전기전자 947억이고요. 나머지 그런 나머지 부분 자체에서도 매수를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상당히 편중돼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기업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유통이나 금융업에 대해서는 지금 매도를 쳤고, 그리고 의약품, 바로 제약업종에 대해서도 매도를 쳤다는 거예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무작정 빠졌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반등이 나온다 그렇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제약바이오라는 업종 자체가 빠진 것이 이유가 있기 빠졌다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이 거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을 빠진 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당장 또다시 급등보다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순차적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이 모든 종목군, 모든 업종군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것이 전기전자, 그리고 저가 매수가 시장에 다시 한 번 더 키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까지 기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기차 관련주, 2차전지죠.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일단은 없어서 뭐 한국경제TV 1시 50분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상훈 육감투자, 그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삼성 SDI와 그와 따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업종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전기전자라는 2차전지라고 하면, 이 2차전지주들 같은 경우에 2차전지, 그러면 이 삼성 SDI, LG와 이런 건,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에너지 기업, 말 그대로 이런 대형 소형 전지 시장 자체에서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확 납품을 받는 업체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더라도 음극재가 있을 거고요, 그죠? 양극재가 있을 거고요, 전해질 관련 업체가 있겠죠. 분리막 관련 업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모여서 이제 2차 전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2차 전지라는 것은 우리가 1차 전지, 집에서 쓰는 배터리, 그냥 이렇게 시계약이라든지 건전지 이런 것들은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1차 전지입니다. 일회용 전지를 1차 전지라고 하는 거고, 2차 전지라는 것은 재활용이 가능한 전지를 2차 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먼저 이거는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커지면서 올라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2차 전지 시장을 조금은 짧게 보느냐. 자, 결국에는 이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우리가 종목이 처음에 이제 오늘 방송에서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는 분들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태동기를 거친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거친다? 이때 그 다음에 성장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는 뭘 거친다 했어요? 성숙기가 된다고 했죠. 성숙기 다음에는 조정기를 거치고, 조정기 다음에는 쇠퇴기를 거쳐요. 이게 주식의 일생이에요. 계속 이런 걸 반복해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라이징스타,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쇠퇴를 했다가 다시 한 번 더 태동이 되고 성장이 되고 성숙을 거치고 또다시 조정을 거치고 쇠퇴기 되고 다시 태동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 일생과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가전으로 성공을 했죠. 거기에 가전에 대해서 경쟁업체들이 막 생성되고 많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을 폰의 시대를 엽니다. 그러면서 갤럭시 시리즈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성장기가, 성숙기가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 먹거리는 또 뭐냐? 예를 들면 반도체다. 또 막 거기에 반도체에 대해서 또 성장이, 성숙기 거쳐서 거의 280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전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먹거리는 뭐냐?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지금 그 뭐 차량용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터질지는 몰라요. 이런 식으로 사회에 대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신에 그 증가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어느 순간에 이제 정체되기 시작하게 돼. 그 정체된다는 것은 그 성숙기를 거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성숙기를 거치고 나중에는 업체들이 또다시 난립하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조정과 쇠퇴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2차전지 시장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삼성 SDI 차트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삼성 SDI 오늘도 25만 4천 원까지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고가를 돌파할 것이냐. 우리 개인 투자자 제일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사실 고가 권역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치고 쉬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넘어갈 것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 2차전지 시장이 2016년 말부터 제가 이때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발간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책에 2017년 기대주 두 개 그때 제가 했던 LG화 2차전지 시장이 커진다 삼성 SDI 같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종목 LG화학을 꼽았습니다. 사실 근데 거기 이제 삼성 SDI 같이 볼 수 있다고 저는 삼성 SDI를 찍었어야 되는데 LG화학 물론 이때 삼성 좀 이따 보시겠지만 LG화학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대형주가 지금 약 3년 동안 올랐거든요. 3년 동안 우리가 현대차라는 기업이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1년 2010년 2년 2011년 3년 2012년 4년 오르고 옆으로 이제 횡보 붙이고 이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기업도 결국에는 4년 주기를 또다시 맞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삼성 SDI도 결국에 그 정도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과연 여기서 이제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마찬가지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16년 말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두 배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포스코 캠텍, 포스코 케미칼 우리 이거 회원분들하고 같이 공략했던 종목 이거 15,000원에 샀습니다. 여기서 해서 이게 여기까지 약 800%, 750% 가까이 올랐어요. 그죠?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현실적으로 어렵다 봐야 되거든요. 일진 모티리얼즈도 결국 2017년 여기 요 자리부터 요것도 공략한 종목이죠. 요건 여기서 했죠.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먹었지만 여기서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약 500% 올랐습니다. 자 코스모와 자 2차전지 분야 종목군들이 다 많이 올랐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짜자자자자자 이렇게 올랐어요. 35,500원까지 이때 얼마였어요? 4,000원입니다. 약 900% 올랐고요. 코스모 신소재. 이것도 2017년도 이때부터 가격이 3,000원, 3,500원, 2,800원, 28,0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것도 39,900 올랐죠. 네. 다 많이 올랐습니다. 2차 전지 분야 종목권 이만큼씩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질 때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보면 대부분 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맨 처음에 자리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거죠. 다만 지금 조정폭이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따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반등을 넘어서 더욱더 크게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삼성 SDI라는 기업에 대해서 실적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삼성 SDI가요 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매출 자체가 오르긴 올랐는데 막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낸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도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거 영업이익률로 계산을 해본다면 지금 앞에서 157, 157,
297,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할게요. 157, 297, 04, 505. 자, 6.5%입니다. 올해 반기까지. 분기, 2분기. 그럼 15, 28. 아니, 그래도 3개씩 해야지. 15, 28, 01. 위에 247, 955. 6.7%, 6.8%예요. 자, 영업이익률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느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앞에서 작년에는 영업이익률이 6.8%. 근데 올해는 6.5%예요. 자, 매출은 좀 올라왔고, 영업이익도 좀 올라왔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기라면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영업이익률은 조금 낮아졌다는 거죠. 아니면 정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결국에는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2차전지 시장, 그 중에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진입장벽이 낮다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여러 군데 업체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대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결국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은 커지지만 삼성 SDI가 같이 커지는 구조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제가 정체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2차 전지 분야에 있는 오늘 삼성 SDI는 저는 이 고가 권역에서 굳이 우리가 같이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나머지 세산 종목군들 잠깐 한번 주가 추이를 보면, 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떨어진 자리를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를 못 넘는다 봐야 돼, 이제 다시. 그럼 지금 여기서 또다시 떨어진 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런 데가 이제 가격적인 이격이 생긴 거. 그럼 요런 거는 여기. 이 57,000원대가 상당한 저항이 되어버립니다. 상당한 저항이 됩니다. 그 밑에 요런 자리, 또 뭐, 53,000원대. 또다시 저항이 잡히는 거. 그러면 얘가 다시 반등 나온다면 저는 요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요런 자리까지. 요 자리가 제대로 가면 이제 요 자리까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볼게요. 일진 머티리얼즈도 어때요? 결국에는 빠졌는데 떨어진 자리가 보이거든요. 이 자리를 지금 요런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올라왔다는 거죠. 요것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오겠죠. 44,000원대까지.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실적 잠깐 볼까요? 이왕 받는 거 일진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자, 일진 머티리얼즈도 지금 오늘 실적을 반기 실적을 보면, 자, 이건 많이 올랐네요. 실적이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포스코 케미칼도 볼게요. 그러니까 일진 머티리얼즈는 43,800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간다 봐야 되죠. 저 정도 실적 가지고 한다면 요번에는 넘어서 올라간다 봐야 됩니다. 성적표 저 정도 나왔는데 저 정도는 가져야지 다시. 자, 요것도 일단은 실적이 영업이익이 요건 좀 줄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포스코 케미칼보다는 지금 일진 머티리얼즈가 훨씬 낫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여기까지 가격이 충분히 나오는 가격대죠. 그래서 한 10% 정도 여기서부터 좀 더 베팅이 가능한 자리가 형성되는 거죠. 자, 코스모화 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왕 보는 거. 자, 코스모화학도 어때요? 코스모화학 실적이 오히려 반토막 났죠. 적자고, 그죠? 코스모 신소재. 실적이 상당히 안 돼. 결국에는 그러면 지금 이 2차전지 분야 안에서도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럼 그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악화되고 있고, 거기에서도 살아남는 게 살아남는 거고 죽는 게 죽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호도로 만약에 꼽아본다, 저는 뭐 실적만 보더라도 일진 머티리얼즈 뽑아야 된다 봐요. 일단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실적이 얼마 정도, PR이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분기 실적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00만원 단위니까 공세계 뒤에 더 붙이면 되거든요.
자, 계산기를 꺼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얘들 영업이익으로 하겠습니다. 17362. 자, 그리고 여기에 일진 모티리얼즈 46111 주식 총수가 그래 지금 가격 얼마입니까? 4900원. 자, 얼마예요? 27배. 분기 실적으로 27배 정도. 상당히 지금 2차전지 분야가 이 정도 좋은 실적은 냈지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주가가 그만큼 많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이런 좋은 실적 나왔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바바바박 넘어가가지고 이 실적까지 간다. 어렵다. 지금 IT 종목군들 PR 4배, 5배짜리 천지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2차전지에 PR 30배, 40배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무작정 이 자리에서 팍 베팅을 기관이 한다? 그렇게 보는 건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정적인 매수는 들어올 수 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이런 지금 일진 머티널즈가 그나마 이제 실적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러면 여기 잠깐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보면 영업이익 얼마예요? 16739. 아, 얘가 일진 머티널즈가 영업이익은 더 높네요. 713. 이것도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60988 48900 44배 그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물론 장기적인 성장성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거하고 일진 머티리얼 두 가지만 단순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좀 더 상승폭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2차전지 관련주까지 한번 같이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탓 일본 1위 정부 수혜 받으며 상승.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뭐, 네페스라든지, 자, 네페스 잠깐 한번 같이 볼까요? 실적을. 자, 실적으로만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전지 한다고 너무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너무 또 길어지면 또 듣기 힘드니까. 자, 154억입니다. 앞서 봤던 일진 머티리얼즈만큼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154. 154, 34, 431, 773. 주식 발행수가 얼마입니까? 23059 주가는 33550 자 12.5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비교지만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뭘 좀 더 선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의 모습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은 자 네페스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네페스는 7,700억이고 앞서 봤던 일진 머티리얼즈는 1조 8천억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사실 일진 머티리얼즈 규모가 훨씬 더 크죠. 다만 우리는 규모가 큰 기업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를 사줘야지만 그것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줘야지만 우리 계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더욱더 각광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나 이 말인 거죠. 그래 좀 더 평가적인 부분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좀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PR, 물론 PR이 다는 아니지만 이 PR 밴드로 따졌을 때 38, EPS로 만약에 30배에 대한 프리미엄을 준다면 8만원 정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물론 8만원까지 안 가겠죠. 다만 그만큼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 자체가 정부 정책이 꾸준히 들어오는 여건 속에서도 상당히 저렴한 구간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뭐 시그네틱스, 오늘 AD 칩스 이런 요 AD 칩스는 개잡주입니다. 시가총액 500억짜리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SF의 반도체, 그죠? FST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계속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좀더 보면 낫지 않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 말고도 엄청 많죠, 사실. 근데 뭐 지금 당장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런 기업들, 시스템 반도체 분야도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모나미 화장품 진출, 일본 불매운동 식은다. 아,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방송 1시 50분이에요, 여러분.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 50분. 자, 제가 왜 이렇게 아쉬워하냐면, 모나미잖아요. 모나미잖아요. 모나미면 볼펜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이 모나미라는 회사가, 우리 제가 요 잠깐만 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하고. 자, 지금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회사가 지금 뭘, 지금 부분별 현황, 사업 부분, 문구, 컴퓨터 소모품, 기타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지금까지 문구를 해왔던 회사인데 갑자기 화장품을 한다? 물론 뭔가 이제 끌어주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꾸준히 나올 수 있죠. 왜냐 저것들끼리 또 뭐 이렇게 아는 인맥이 있겠지. 뭐 ODM, OEM 정도 한다니까 그럼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겠죠. 이해를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만약에 모나미라는 업체가 정말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뭔가에 대한 변화 요인을 가지는 기업이다. 좀 더 계속적으로 탈일본 국산화에 대한 이런 선두주자에 서서 뭔가에 대한 획을 긋고 싶다. 펜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방향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 와콤이라는 업체 아시죠? 삼성전자 그 삼성 갤럭시 노트에 펜 이거 납품한 업체입니다. 자, 펜 디스플레이 이런 걸로 만약에 차라리 기술을 조금 입혀가지고 좀 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뭐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이런 데도 스타일러스 펜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좀 더 넘어갔다면 모나미라는 회사가 훨씬 더 지금 분위기도 그렇고 좀 더 각광받을 수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좀 봤거든요. 근데 그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요. 뭐 펜을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다 와콤 펜 이거 지금 요 와콤입니다. 이런 펜에 대한 업체로 좀 넘어가면 더 좋지 않았나. 그냥 결국에는 지금 화장품 진출에 대한 부분 자체도 뭐 반등을 보이기 위한 일시적인 부분이라고밖에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 바람이 아직까지 저는 붙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반등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럼 앞에서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여기 터졌는데 이 거래량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차익 매물도 섞여 있다고 봐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거래량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자.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대신 일본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이대로 죽지는 않는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좀 더 반등을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신성통상도 마찬가지고 화이트 진로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시 반등을 지켜보자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 이어서 빨리 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일단 네오위즈. 자, 네오위즈라는 것도 지금 이런 기업들이 지금 바닥에서 저가 매수세가 조금 붙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기간의 트렌드 자체가 저가에서 재평가 받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세가 좀 붙습니다. 그런 것들 조금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게 뭐, A테크 솔루션. 자, A테크 솔루션 이런 것도 자율주행 관련인데,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팻미스 업체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같이, 임무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요게 A테크 솔루션은 우리가 지분을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지분을 보시면 삼성전자에서 15.9%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보시자. 그리고 SFA 반도체.
이런 것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지지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DNF. 장비에 대한 국산화 관련이죠. 이런 것도 최근에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고 있는 상황.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주가적인 부분 좀 더 한번 살펴보자. 자, 여기 이제 순매수만 있는 기업입니다. 매도율 자체가 0이죠. 지금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이 시간이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그 안에 뭐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요. 네. 다음, 요번 주 토요일 강연회 있는 거 아시죠? 강연회 때 많이들 오시고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